You got it. 이거는 샤크투스 단거. Worthless. 샤크투스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디아블로가 생각나네. 디아블로. 샤크투스. Got it. Worthless. Got it. Worthless. Hmm. 오, 마녀 에밀리 정확성에. 이 에밀리 또 결국은 하나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밀레 능력치도 하나만 적용되는 겁니까 이거? 오. 위력의 반지. 어, 워락의 반지구나. 워락의 반지 활력. 하나만 받는 거예요? 반지는 여러 개 받나? 가장 높은 장비의 수치 하나예요? 그럼 반지를 여러 개 껴줄 필요가 없네. 뽕이네. 아우! But a scratch. 아우. 어어. 아, 실수했다. 어디로대? I disarmed it. Worthless. 여러 개 끼울 필요가 없네. I disarmed it. Impressive. 흠. I disarmed it. Worthless. 흠. Worthless. Got it. 오, 루비. Worthless. 백금 반지. Worth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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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대군이야 이거? 악마 잡는 대군? 악마 잡는 대군. 이것도 나중에 가면 총 쏘고 이러려나? 따발총 같은 거 쓰고. Hey, over there. What the? 일단 여기는 왔던 길이고. 다 잡았나 그러면? 다 잡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다 잡은 거 아니고 이제 기사 전직하면 되죠. 템을 갖다가 낄 때 좀 잘 생각해야겠네. 잘 생각해가지고 딱 높은 거 하나씩만 껴주면 되겠네. 중복되는 거 없이 템을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좋은 것들로만 이렇게 딱딱딱딱 껴주면 되겠네요. 그거 근데 막 생각하는 것도 다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거기로 가야 돼요. 일단 이제 에라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에라시아로 가야 됩니다. 에라시아. 회장님 이 게임 재밌나요? 재미없으면 이렇게 할까요? 자, 이쪽으로 가서 하몬데 이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이게 딴 거는 다 몰라도 전투는 할 만해요. 장장님 어느 미션 먹튀가 가장 마음 아팠나요? 알잖아요 최근에 했던 거. 네. 환상수호전.
한상수 오전이야. 한상수. 미션 먹튀 당한 적이 근데 거의 없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초회차인가요? 네, 초회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올해 초에 하다가 말았었거든요. 네. 올해 초에 하다가 말았었는데 다시 해가지고 엔딩 보려고 제가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한 중반까지는 가놨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6는 한번 다 깼고 7은 초회차예요. 6는 한번 다 깼었고 7은 조금 하다가 바로 빤스런 해가지고 네, 초회차입니다. 초회차 초반 부분만 조금 알고 있어요. 초반 부분 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더라?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 광석 쓰는데 어디 있어요? 광석. 광석 쓰는데 찾아야 되는데 호위 기사. 오케이. 그래서 돌아왔다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일을 다 마친 모양이군. 잘했네. 이로써 나는 모든 기사를 카발리어로, 그밖에 모든 사람을 아너 카발리어로, 아너리 카발리어로 공식적으로 승진시키겠네. 당신의 직위에 자긍심을 갖게. 네, 이거 6가 아니고 7이에요. 7. 네. 6가 아니고 7이에요. 7. 오이 오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 자, 이제 도둑길드 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도둑길드 퀘스트는 어디로 가야 되냐. 타탈리아로 가야 되죠. 타탈리아에 있는 거시기 섬. 네, 거시기 그 뭐냐. 네, 그 거시기. 네, 꽃병 훔치는 거. 그래, 꽃병 훔치는 걸 해야 돼요. 네, 공략 보면서 딱 메인 퀘스트만 딱딱 진행하려고요. 승급 퀘스트랑 메인 퀘스트만 하려고요. 일단은 세이브. 이 강화란 맵을 공략 없이 그냥 다닌다? 자살행이죠. 자살행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없고 지도도 없어. 네, 그냥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모든 맵을 대한민국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는데 이정표 다 지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마크햄 영지. 네. 마크햄 영지로 가야 돼요. 마크햄 영지. 야,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자, 요거. 말발굽. 말발굽 무조건 필요해요.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하고 와야겠다. 이거 미션 아니에요. 네. 그냥 켜나가는 건데요. 뭐 미션을 받아야지만 켜나갑니까? 미션을 걸어주면 당연히 저야 좋겠죠. 하지만 네, 그런 사람이 카카오에는 없습니다.
액션을 걸어줄 사람이 없어. 마크햄 영지. 어? 뭐야 이거 이렇게 가야 돼? What do you think we'll find in here? 자, 아 참가자 여러분, 다 저는 당신들이 저를 하몬 데일로 데려가지 않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보면 시조 9절 3절 9항에서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음이 엄격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훔쳐야 된다는 거지 이거? 자, 훔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뭐 어떻게 훔쳐야 되는 거야 이거? 도둑 지금 뭐냐 승급 퀘스트 해야 되거든요. 이게 6랑 다르게 7에서는 승급캐를 해야지 뭐냐 명인까지 갈 수 있대요. 스킬 찍는 거 같다 명인까지 갈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승급 퀘스트 1차 전지 퀘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1차 전지 퀘스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봉인된 편지 전달하기? 뭔 소리야 이거는? 봉인된 편지 전달하기 퀘스트가 있다는데요? 봉인된 편지 전달하기? 아 에라시아의 퀘스트가 하나 더. 아 잠깐 뭐야 잘못 눌렀네? 타탈리아 가기 전에 에라시아에서 그거 먼저 하나 해줄게요. 잠깐 기다려봐. 아 타탈리아에 일단은 술집부터 들려자. 게임이 이게 불편한 점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식량이 없으면 또 애들이 다 죽어가죠. 술집 어딨어? 그래, 이거 일단 보여줄게요. 아직 못 날아댕기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1차 전직도 안 해가지고 날아댕길 수가 없어요. 아마 나는 기술은 1차 전직 해야지 날아다닐 수 있을걸요? 이게 마이트 앤 매직 6랑 다르게 마이트 앤 매직 6는 그냥 능력치만 올려가지고 그 뭐냐 마스터들한테 이제 기술 전수만 받으면은 바로 그 등급의 마법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마법이나 이제 능력치가 달성이 되는데 이 게임은 세븐에서 보면은 스킬 보면은 이 숙련자 다음에 이제 명인이거든요. 명인 대가 이 명인서부터는 전직을 해야 된대요. 1차 전직을 일단 해놔야지 명인까지 갈 수 있고 이제 그랜드 마스터 네. 대가가 되려면은 2차 전직을 해야 된다고. 진짜 어딘지 모르겠어. 진짜 맵을 안 보잖아요. 지도를 안 펼쳐놓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 토 나와요. 토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 오시죠. 맵을 안 펼쳐놓으면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여기 있다. 자. Come in. Right away. Here we go. 이거 제목 좀 알려달라고요? 이거 마이템 매직 7.
힘세고 강한 아침 나는 와일드는 식스고 요거는 세븐입니다. 마이트 앤 매직 세븐이에요. 확실히 근데 마이트 앤 매직 식스가 더 갓겜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캐릭터도 선택하고 한 다음에 Move it! Move it! Move it! 어, 애들 움직이라고 꺼지라고 막 얘기하는 거 Move it! 이게 Move it! Move it! Move it! 식스에서는 Get out! Get out!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움직여! 움직여! 이러죠? 네. 너 움직임에 문제 있어?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퀘스트를 하나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 집이야. 이 집 이 집은 개인주 집이에요. 자, 노버트 드러시 드러시의 편지를 갖다가 집어주고 타탈리아에 있는 아까 전에 그 영주한테 갖다주면 되죠. 이 편지를 갖다줘야 된대요. 몇 년도 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몇 년도 산이죠? 꽤 옛날일걸요? 네. 꽤 옛날일걸요. 한 90년대? 90년대일걸요? 90년대? 맞나? 여기 마법관인데? 마법관이고 Do you need medical attention? Take care. 99년도 산이라고요? 네. 이게 그래도 갓겜이라는 게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네,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자, 여기 마크엔 군주한테 가가지고 Come on, let's check it out. 자, 편지를 갖다 갖다 주고요. 역사 노버트 트러시로부터 역사가 노버트 트러시로부터 편지 어디 보여주게.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꽃병을 훔치러 갈게요. 꽃병을 훔쳐야 되거든요. 잠깐 기다려봐. 오케이. 이거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은 미션 끝나는 거네요. 됐고. 아, 그래요? 10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일단 버프 다 걸고요. 횃불 켜고. 유저자이 켜고 스피드가 켜고 정신저항 켜고 세이브하고 That's a good bet, hurt. 어, 얘 왜 이렇게 세?
have been defeated. Death is not your fate today. Return now to the land. 야, 뭐야, 얘 왜 이렇게 세? You have much work. 상대가 안 되는데요? 스파크 아직 못 배웠어요. 너무 센데요? 아, 애들 다 마스터급이어서 겁나 세요? 아니, 뭐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냥 팰까 일단? 병 들고 튀어야 돼요? 아, what a scrap. Is that supposed to hurt? What a scrap. 저 어떻게 도망가? 네? 저 어떻게 도망가요? 도망갈 수 있어? It's not your fate today. 그냥 발리는데요? 네.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튀어야 되지? 일단 얘네들을 먼저 죽일까? 얘네들 먼저 죽여놓을까? 슬픈데? 얘들? 야, 한 마리도 못 잡겠는데? 엄청 센데요? 무조건 튀어야겠네 이거? 이거 절대로 못 이겨요. 네.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보면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그거 튀어야 돼. Is that supposed to hurt? Ah, what a scrap. Ow, ow. 아니, 뭐 어떻게 지나가라고. supposed to hurt. Ow. Ow. What a scratch. Ah, what a scratch. Will save us. Though you have been defeated. 책상 위로 못 올라가냐고요? 올라갈 수 있으려나? 점프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하하. 못해요. 아니 무슨 승급이, 아 1차 승급 퀘스트가 뭐 이따구로 어려워. 아니 말이 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Is that supposed to hurt? Is that supposed to hurt? Help. 아. 아, 답도 없는데? 헬로. We can always. 오, oh, that's a bad one. And... 아, 아깝다. 잘하면 갈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돈 은행에다 다 맡기고 죽어버릴까요? 네. 돈은 진짜 은행에다 맡기고 죽어야 되나? Let's get out of. 자, 이렇게 갔다가.
이건 망했어요. 네, 이거 안 돼. Let's. 어떻게 지나가 진짜로. 이거 진짜 능력에다 돈 맡기고 죽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은행에다 돈 맡기고 죽으면 페널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다 돈 맡기고 죽잖아요. 그러면 페널티 없어요? 은행에다 돈 맡기고 죽어야겠네 이거. 명성 떨어진다고요? 아, 그럼 죽고 싶지 않은데. 야식 먹을까요 말까요? 야식 드세요. 네. 잠시만요. 이거 퀘스트가 와 무슨. 이거 뭐 어째 그냥 빠져나가야 된다. 그냥 운빨로 달려야 된다는데요? 그거 말고는 다 없다는데? 못 들어가는데 아예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얘네들을 좀 죽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못 죽이잖아. 아,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상해를 갔다가 오케이. 해. 오케이 하나 잡았어. 오케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좋아 좋아. 하나 잡았죠? 하나 잡았으면은 네 하나 잡았으면 일단 도망가서 회복하고 한 마리씩 잡을게요. 오케이. 월드컵 끝났다고요? 주정 어딨냐 주정. 나탈리아 주정. 오늘 한국 두 팀 나왔는데 다 이겼어요? 그렇군요. 컴 인. Enjoy your stay. 자, 피해복 해주고 가가지고 또 혼내주러 갑시다. 네, 이게 답이다. 그런데 이게 승리로 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승리로 가는 단 하나의 길.
썼는데도 간간이 죽는다고요? 그래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게임이 쉽지가 않아요. 아, 난 또 쟤네들 공격하는 줄 알았네. 자, 여기서 세이브를 갖다가 여기다가 해주고요. 가면은 또 싸우겠죠, 바로. 일단은 적을 두 명을 줄여놓으면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두 명을 줄여놓으면은 좀 편해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문 열면은 바로 공격 들어올려나? 잠깐만. 힐 두 번 써주고요. 여기 문 열면은 바로 반대쪽도 문 열리려나? 세이브해주고. 오케이, 도망가. 오케이, 좋아. 근데 일단 죽였어요. 일단은 옆에 오른쪽에 있던 애들까지 다 죽였고, 일단 자고 오자. 이러면은 충분히 깰 수 있다.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레벨업이요? 레벨업은 좀 이따가 와가지고 하면 되고요. 일단 come in. 일단 중요한 게 Enjoy 빨리 뭘 해야 돼요. 빨리 모시기냐. 네. 일단 로그 전직이랑 그리고 기사 전직. 기사는 이미 전직했고, 네, 최무는 일단 전직했고요. 호위 기사로. 박훈아는 빨리 이제 도둑에서 로그로 전직을 해야 되고, 네, 나순실이도 빨리 전직해야 되고, 와근해도 빨리 전직을 해야 돼요. 이게 1차 전직을 해놔야지 일단은 명인까지 스킬을 찍을 수 있어요. 1차 전직을 일단 다 해야 돼요. 네. 몇 명 죽이고 여관 가고 몇 명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냥 놓아버리죠. 어허. 렛츠고. 렛츠고. 살짝. 예. Is that supposed to hurt? What a scratch. What a scratch. What a scratch. 아,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빨리! 아! 시켰어! 오케이! 가지고 나왔다! 오케이! 좋아! 가지고 나왔어요! 오케이! 와, 보셨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마지컬. 와, 가지고 나왔다. 빨리 쓰자. 이제 저기 더 이상 볼 일은 없습니다. 이제 도망가면 돼요. 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로그로 전직하는 퀘스트여가지고 도둑질 꽃병을 갖다 훔쳐오는 게 퀘스트예요. 훔쳐오는 게 퀘스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 크림존. 제가 꽃병을 훔친다는 게, 네, 예지로 봤어요. 저는 이제, 킹 크림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봤습니다. 내가 꽃병을 훔친다는 결과만이 남는 미래를.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 로그 대장한테 가가지고, 도둑 대장한테 가가지고, 이거 줘야겠죠? 꽃병을 갖다 건네주고. 아, 이것 여기 온 김에 이것도 갖다 줘야겠다. 이었나? 여기 있어. 이 친구 아
아니고 에라시아의 퀘스트 주던 애가 어딨지? 트러쉬의 집 여기다. 네, 쟤네들 엄청 세요. 좀 센 게 아니고 졸라 셉니다. 그러니까 같은 외형의 몬스터여도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애들이 보스급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 다 빨간 애들이었죠? 거기 있는 애들 대부분이 다 빨간 애들이었죠? 그래가지고 미친 똥파워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없을 정도의 그래서 빠르게 아이템만 보고 도망갔어요. 흰색, 파란색은 약한 놈들이고 이제 보라색은 좀 센 놈이고 이제 빨간색이 보스. 나무에서 사과 저렇게 따주면 좋아요. 조금씩 따주고 이쪽으로 가자. 이제 도둑 퀘스트 도둑 뭐냐 크라시 이쪽 아니야. 잘 해냈군. 그 꽃병을 훔치면서 배짱과 기술을 얻게 됐을 거네. 자네에게 로그의 칭호를 수여하네. 그리고 자네의 활약에 대해 작은 보상을 내리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이제 법사하고 성직자 1차 전직을 해줘야 돼요. 법사 어디서 해야 되냐? 법사랑 성직자 어디서 1차 전직해야 되지? 볼까? 법사 1차 전직 어디서 하는지. 네, 해안선 쪽 따라가면 동굴 드래곤 하나 나왔다고요? 그래요? 성직자랑 그니까요 성직자 어디서 그거 해야 되냐? 성직자는 어디서 해야 되지? 네, 마음에 하고 있어요. 데이자. 일단 데이자로 가야 됩니다. 데이자. 데이자에서 성직자 승급을 할 수 있네요. 데이자의 성직자 승급. 일단 기사하고 도둑 승급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 게임은. 아니 무슨 퀘스트 하는 거 말고 뭐 전직하고 배우고 이런데 시간이 다 가요. 이게 뭐 네, 전투나 스토리나 이런 거였는데 오픈 월드 막 뭐냐 방대한 이제 퀘스트 이런 거는 여행할 수 있는 재미 이런 거는 솔직히 갓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스템만 보면 완전 개똥 쓰레기예요. 완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네 어제 했던 그 뭐냐 도쿄야와 원급입니다. 진짜 시스템은 진짜 말도 안 돼. 요즘 나왔으면은 진짜 욕 진짜 거의 네 무병장수할 정도로 욕 먹고 네 그리고 바로 사라졌을 게임. 맵은 드럽게 넓은데 이 맵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안 알려주니까 하나씩 다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씩 다 들어가 보고 여기가 뭐구나 하고 다 맵을 자기가 손으로 갖다 그리거나 아니면은 메모장에다가 그려가지고 다 하나하나 등록해놔야 됩니다. 아, 이 집에 뭐가 있었지?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가 제가 얘네들을 빨리 승급을 시킨 이유가 지금 상수를 갖다가 빨리 마스터 명인까지 찍어야 되거든요. 상수라고 아이템 수리 이거를 갖다가 어디서 찍냐? 아까 갔던 타탈리아로 다시 가야 돼요. 타탈리아로 1은 안 해봤어요. 저 6하고 7만 해봤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은 3밖에 안 해봤고 마이트 앤 매직은 6하고 7은 지금 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밖에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이제 엘더 스크롤 시리즈. 네, 엘더 스크롤 시리즈는 3, 4, 5 이렇게 해봤죠. 오우 야 이거 술집 한번 들러가지고 사과 좀 채워야겠는데? 엘더스크롤 3는 제가 두 번인가 했다가 두 번 다 빤스로는 했는데 왜 빤스로 했냐 이게 너무 길을 못 찾겠어요. 네. 그 게임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길 찾는 게 너무 헬이에요. 그것도 이것만큼 방대한데 그것도 똑같이 네 길을 잘 못 찾겠어요. 길을 못 찾겠습니다. Right away. 또 나와요. 자 상술 고급 아이템 수리 고급 아이템 수리가 일단은 여기서 내려가야 되네. 여기서 더 내려가야 돼요. 상술은 이븐몬 섬인가 거기로 가야 된다. 아하. 20인 것 같죠? 그래, 엘더스크롤 3가 한글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한글화가 대담한 느낌이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분명히 한글로 적혀있는데 영어가 반이어가지고 영어반 한글반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못 알아먹겠습니다.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자 이븐몬 섬으로 가야되는데 이븐몬 섬은 Hey, you over there. 성직자 전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성직자 전직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직자 전직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잠깐만. 데이자로 가면 돼, 그러면은. 데이자. 이분문성 가려면은 성직자 퀘스트를 해야 된다는 게 성직자 전직 퀘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직자 전직 퀘스트 하러 갑시다. 근데 법사 1차 전직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법사 1차 전직이 안 보이는데. 성직자 캐부터 일단은 먼저 하러 갈게요. 가자 가자. 에라시아에서 위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에라시아에서 위쪽. 아, 법사 승급은 골렘 제작하면 돼요. 여기서 이로 가. 일단 1차 전직을 다 해놔야지 뭔가 진행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1차 전직 다 해놓고 그리고 네 고급 마법까지 싹 배워가지고 로이드의 등대라든지 아니면 뭐 귀한 마법 같은 거 있으면 귀한 마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아니면 뭐 날아다니는 마법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오케이, 데이자, 데이자로 갑시다. 데이자.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정신저항을 갖다가 이 하피들이 정신 나가게 만들고. Ah, what a scratch. That's supposed to hurt. Ah, what a scratch. Is that? Oh, that's a bad one. 나갔니, 얘들아? 자, 취함. 취함. 취해버렸대요. 그 취한 거 도대체. 한번 써줄까요? 취함 상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취약 치유. 어차피 지금 이런 거 치료해도 네. 있어가지고 일단 피해보긴 하죠. 잠깐만요. 당신 주술사 세금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은 좀비들이 좀비들 없는 길을 제공하고 그 점이 돈을 지불하는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오 쉣. 아, what a scratch. Ow. That was too easy. Too easy. Ah, what a scratch. Was that supposed to hurt? Too easy. 질병에 잔뜩 걸리는데? 아, what a scratch. 아, 치사했는데. 돈 안 내니까 좀비를 갖다 잔뜩 쏘아나니.
설마 좀비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아니야? 하. That was too easy. 파우치도 주는 거겠죠? 아 그래요? 아 여기에 노가다 하시는데요? 노가다 하시는데요? 어 돈 드네. 개꿀인데? 돈을 좀 주네.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돈을 좀 주고 그리고 경험치도 주나 보네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선술집. 사원 없냐? 사원? 사원은 저쪽까지 가야 되는구나. 사원은 위에까지 가야 되네요. 사원은 위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로 이렇게 이동. 아, 이 언덕 귀찮군. 적들이 좀 많죠? 인기가 너무 많네요. 이놈의 인기란. 자, 얘들 다 잡았고 일단은 시체사 루팅을 쫙쫙쫙쫙쫙쫙쫙 해주고. 뭐야 이거,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찾았는데? 요술 램프 찾아주고요. 그래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아, 걔 잘못 들었어. 괜히 하피들 끌고 오네.
왜 앞이 서식지 가가지고 밀렵하냐고요? 돈 벌려고요. 하피우기가 그렇게 맛있거든요. 뭔데? 뭔데 뭔데? 이 자식들 뭔데? 미안하다. 아하! 오. Was that supposed to hurt? Ow! Okay. 일단 적들만 골라가지고 죽여줄게요. 다 죽였나? 자, 일단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근데 저 잠시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바둑 걸리면은 얼굴이 저렇게 된다고요? 아, 뭔가 되게 갑자기 내 엄청나게 피곤해지는데요? 네. 자, 일단은 성직자 전직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가자. 여기냐? We'll have to come back another time. 아니 뭐야? 6시부터 회복이야? 아, 일단 2시간 기다리고 6시부터 하니까. I just made something new. 여기 아닌데? 아, 이건가 보다. 자, 프리스트. 자, 프리스트 퀘스트를 해줘야 돼요. 프리스트 퀘스트. 이게 게스트가 어떤 걸까? 어떤 거지? 게스트.